여기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치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오.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고 대치동 새내기 중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그럼 제이 씨는 어디 사셨다가? 저는 잠실에 살다가. 잠실이면 대치동 왔다 갔다 할 만한데, 라인이 할 만한데. 할 만한데. 아이가 이제 고학년 되니까 과목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걸어가는 게 더 빠르지 살을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학원비 대충 얼마 드는 거? 이게 그 다른가? 하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고3 정도 되면은 거의 과목당 한 200씩은 써요. 가만 있어봐. 이게 평균이에요? 아, 평균은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이 엄마도 지금 같이 물어보는 거야. 잘하는 그래도 너무 충격이다. 학원 판서식 하나에다가 작은 것도 하나 선생님 붙이고 그다음에 또 팀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선생님은 또 딱 끝내주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팀 짜가지고서. 아, 두 번, 세 번 돌리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뭐 몇 회에 천을 부르면 그 엄마들끼리 네 명인지 여섯 명인지 여덟 명인지. 그룹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가장 중심에 대치 음마 뒤쪽으로 전당포가 있어요.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거 얼마인가요? 뭘 팔아? 이거 팔아야 돼 지금. 이거 불가리식에 팔아야 돼 지금. 그런 집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천차만별이고 또 온라인 강의도 잘만 해서 가는 애들도 있고요. 100등을 1등을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럼. 100등을 90등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는 거죠. 대체 살아보니까 이사 오는 걸 약간 좀 추천하시는지. 대치동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두 번째는 라이드가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는 그건 정말 환경. 두 번째, 세 번째 이면은 이사 무조건 오라고 해요. 아, 그분들은 그 명확한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만 놓고 입시만 놓고 보면은 대충이 불리해요, 내신이. 전공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가 반에서 한 반에 한 40에서 45%가 돼요. 아니, 반이 몇 명 있는데요? 한 350명, 400명 정도 돼요. 근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입시만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이제 엄마는 지금 얼굴 공개 가능. 근데 요 엄마는 조심스러워요. 단도 직접 물어볼게요. 네. 예. 전교 1등? 전교 1등 아니에요. 그러면 반 1등? 네. 야! 뭐의 반 1등? 여기는? 아, 저는 큰아이가 서울대 의대생이고요. 언제 들었어? 작년에? 아, 조금 됐어요. 본과생입니다. 본과생이고요. 네. 둘째가? 아, 둘째가 지금 전교 3등 안에 들고 있어요. 아이가 수능을 몇 점 받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희는 현역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이 대치동에서 수시로 갔다고? 아니, 내신으로 갈 수도 있군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케이스예요. 어디 나오지 않는 분인데 저희 티처스 유튜버가 이 정도예요. 아니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서울대 의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대치동에 처음부터 살고 자랐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중학교 때 이사를 왔어요. 엄마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학원 같은 건 어떻게 알아보셨어? 아, 영어는 그 이한어학원이라고. 네. 수학은? 수학은 CMS야. CMS를 다녔는데? 네. 그건 에브리바디야. 에브리바디 다 아는 그 대학? 네. 그래서 그냥 다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숨어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야, 그러면 큰애가 좀 머리가 좀 좋았네. 상당한 노력파였어요. 성실파. 아, 성실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고등학교 엄마랑 대치동이 원래 대치 키즈예요? 아니 뭐예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어디 사시다가? 성북구. 여기 대치동으로 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 용기가 있으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 반에는 아이들이 영어가 더 편한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럼 여기 진짜 대치동 그 키즈들은 영어가 더 편한가요? 영어가 편한 친구들 꽤 되죠. 진짜? 네. 여기 한국인데 한국말이 편한 게 아니라 영어가 좀 편할 정도로 영어는 아예 선행을 다 빼놓은 상태구나. 저희 아이가 사실 한글도 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5세 말에 한글을 떼고 6세 때 영유를 보냈어요. 근데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고 되게 유명한 쉬운 책이 있어요. 네, 알아요. 그 책. 그러니까 CD를 틀어주고 집중 듣기를 시켰어요. 한 권도 빠짐없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9단계까지 딱 끝냈더니 챕터북을 읽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셨어? 그걸 매일 했어요. 영유를 갔다 와. 그때는 1000권 읽기를 시켰어요. 영어책을 많이 읽어도 문해력 같이 늘어요. 전학 와서 초반에 본인도 짝꿍이 학원을 11곳을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곳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11번 다니겠지. 31번을 간대요. 그 학생만 지금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열흘인가? 네, 어떻게 31번을 가지?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영어 수학만 보냈더니 자기도 학원 더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 네. 여기 분위기, 시험날 분위기, 대체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시험 기간에 서로 전화나 전화면 안 되죠.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대치동의 스카키스 정말 진짜 대치동의 그 승세님 저만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네, 없어 못 찾았어요? 저는 스승님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 컨설팅 선생님이 굉장히 도움 주신 선생님이 있어요. 얼마예요? 저렴했어요.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선생님 입을 빌려서 다 얘기하게 해줘가지고 애한테 네, 그래서 휴대폰을 9시간을 하루에 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더니 아 너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한 케이스여가지고 선생님은 저도 못 찾았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엄마인데 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면 요거를 시켰을 것 같아라고 좀 알려주시면 4학년에는 우선은 독서랑 독서? 영어는 기본이고 그냥 잘하는 거를 초저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포인트다. 제가 영어 잘해서 영어를 또 해줘라. 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는 갈수록은 수과학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중등 내신 때 시간 관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고등 내신은 더 양이 많아지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었거든요. 맞아, 저 없어.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적인지 몰라. 그래서 시간 내에 그 풀어보는 연습, 답지 마킹을 OMR 카드를 마킹해보는 것도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데 엄마의 텐션이 중요하거든. 옆에서 좀 약간 좀 압박하는 엄마였어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이가 첫 시험은 1등을 한 거예요. 중학교 내신 시험을. 제가 그 1등을 한 순간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했는데 저 아이가 기말고사를 보고 폭발했습니다. 집 문이 부서지는 거죠. 쾅 문 닫고 그냥 자기 봐. 네. 엄마를 향해서 썩은 동전으로 썩은 동전으로 약간 좀 이렇게 흰자가 좀 많은 보이는 눈으로 그냥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어떻게 하셨어? 모든 학원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주변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학교 내신은 하더라고요. 대치동의 장점이랄 수 있는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고등학교는 그냥 자기 공부하던가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 지금 대치동에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신 상황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대치동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졸라 많다. 그 단어로 와닿네요. 성취해냈을 때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택이 어렵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집중도 중요하고 마인드도 멘탈도 중요한데 체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관리 어떻게 애들 시켜요? 저희 아이는 라이딩을 하지 않고 그 걷는 게 끝이에요. 하루에 만보 이상은 걷게 돼요. 만보 이상 걷어요? 네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되면 운동할 시간은 많이 많지 않아요. 체력은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 음식 같은 건 어떻게 챙겨줘요? 먹게? 저희 아이는 입이 좀 짧아서 비타민 같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고기 좀 구워 먹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체력이 돼야 막판에는 체력 싸움 아니에요? 네. 체력 싸움이잖아. 네. 저희 아이가 그 비타민계에 뭐라고 불리우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대. 아 진짜? 네, 그 여기 엄마들 많이 주셔. 주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더 맛있다고 더 잘 넘어간다고. 네, 이런 거 하나 드시면서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먹을게요. 같이 먹으세요. 우리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한 거니까요. 아 오늘 다 드릴게. 아낌없이 다 드릴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진짜 1등 잘 찾아왔네. 아우 깨운하게 다 알아봤어.